네, 반갑습니다. 정범균입니다. 아, 근데 오늘 코엑스에서 어쩐 일입니까? 네, 오늘 하루는 탄소 잡는 바리스타 체험해 보실 겁니다. 아, 그래요? 바리스타인데 탄소 잡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 게 있어? 이 안에 코엑스로 가면 돼요? 네, 가시죠. 탄소 잡는 바리스타 좀 특이하다. 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커피 바리스타가 있다는데 여기.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잘하시네요. Where are you from? 이티오피아. 아, 진짜로?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아, 바리스타? 네. 아, 바리스타. 어, 땡큐. 어, 땡큐, 땡큐. 야, 맛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그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오늘 그 바리스타가 되는 게 제가 오늘의 목표예요. 아. 저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야, 아니 근데 이렇게 컵 주면 여기도 지금 시음을 하잖아요. 네. 이게 컵 주면 이것도 다 환경 공해인데. 아,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다용기 서비스라고 해서 네. 이제 드시고 반납해 주시면 세척해서 이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좋네. 아, 나는 어, 일회용 컵 치고 좀 좋다 그랬거든요. 아, 역시 네네. 제가 오늘 탄소를 줄이는 바리스타예요. 좀 한번 알려주시죠. 그러면 제가 네. 커피를 좀 내려볼 테니까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커피를 갈아야 돼요. 네. 네, 콩 상태로는 네, 그죠, 그죠. 네, 먹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커피를 네, 갈아줍니다. 그래서 커피를 저는 한 20g 정도 넣을 거예요. 20g? 네. 커피를 20g 정도 넣고 커피를 갈아서 19g 넣으셨는데요? 19.8g. 네. 네, 정확하게 해드려요? 아니, 아니, 아니.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커피를 일단은 갈아서 네. 넣고요. 네. 네. 이제 여기에 네. 살짝 물을 적셔줘야 돼요. 네네. 30g 정도 넣었습니다. 네. 다시 0으로 맞춰주고 추출 전에 이렇게 적셔줘야 네. 커피가 추출될 때 잘 나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추출은 제가 20g 네. 정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 살짝 적셔놓고. 네. 커피를 가운데부터 네. 돌리시면 돼요. 밖으로, 점점 밖으로. 다만 이제 필터에 물이 안 묻게 해서 이제 기다렸다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제가 한 40 정도 더 넣을 거예요. 아, 네. 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다 룰이 있네요. 그냥 붓는 건 바리스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네. 마지막 40 정도 넣고 네. 110이 좀 넘으면은 풀어주면 네. 되고요. 네. 이제 여기서 다 내려오면 네. 이제 필터를 제거해주고 네. 그리고 물을 희석해줍니다. 그리고 마시면 되거든요. 드셔보시고 네 마셔보겠습니다. 어, 너무 뜨거운데요? 어, 너, 방금, 너, 방금 너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저 얼죽한데. 그리고 요것도 네. 드셔보세요. 저희 차갑게 내린 거고요. 어, 역시 차가운 게 맛있습니다. 아. 깊은 맛은 확실히 뜨거운 게 있어요. 어,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해보면 됩니까? 네, 네. 어, 이 정도면 됩니다. 아, 아 네. 됐습니다. 자, 10g 맞추셨고요. 네. 네. 자, 넣고. 네, 넣으시고. 이제 또 넣으시면 꺼집니다. 전하고. 10g 아, 나왔습니다. 네. 자, 넣고. 가운데부터. 넣고 조금씩만. 골고루 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 정확하게. 아, 110. 와, 정확하게. 야,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110 정확해요. 와. 네, 네네. 자, 이제, 와, 이번에. 드디어 내린 처음 내리시는 건가요? 네, 처음 내려봅니다. 와, 제가 영광이네요. 오. 네, 이제 처음 내린 거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셔봐요. 마셔봐요. 평가해줘요. 어땠는지. 어떻습니까? 할 말 하나인데. 네. 아. 조금 더 연습해서 올게요. 네. 아니. 제가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입엔 잘 맞습니다. 오, 진짜? 네. 오. 아니 어떠세요? 어, 원래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약간 단맛이 좋아야 되는데 네. 이건 조금 더 산미가 올라오는. 맞아요. 그때 그죠? 아니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이게 다시 다르지? 완전 달라요. 와 신기하다. 이게 바리스타가 다르구나. 그럼요. 진짜 물 부은 거가 똑같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달라요? 이게 어떻게 어디를 얼마나 골고루 어느 시간대에 어떤 양으로 분야에 따라 다 다르게 나와요. 와 신기하다. 나 처음 느끼는 거야. 제품들이 많은데 네. 이거 어떤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다 탄소 저감 원두들이고요.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백인데요. 저희가 생분해 망, 네. 생분해 망인데요. 여기다가 물 한 반 정도 넣으시고 5분 흔드시면 약간 핸드드립처럼 맛이 나와요. 오. 네. 이제 캡슐 커피도 우리 네스프레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캡슐도 저희가 안에 캡슐이 그것도 생분해 되는 걸로 만들었어요. 오. 네, 그래서 저희 탄소 저감 커피 쓰시면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쓰시라고 저희가 패키지도 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 네, 네 원두도 있고. 네. 저희가 아, 이거 원두구나. 네, 네, 원두도 있고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두 포대가 들어오면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방으로 또 만듭니다. 오? 업사이클링 하고 있어요. 이거 이쁘다. 그렇죠. 이거 이쁘다. 제가 오늘 바리스타 좀 배웠으니까 네. 제 커피가 한 분이라도 좀 더 괜찮다라고 하면 오. 저의 승리를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가셔야 돼요. 아, 그럼. 좋습니다. 가시죠. 네. 자, 1, 2번 중에 어떤 게 더 낫다? 냉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드셔보셨는데 커피 맛이 좀 어떻습니까?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기분 나쁜 선물 아니라서 자, 테스트 1이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테스트 2입니다. 자, 물을 드시고 드실 분들은 또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야 분들은 드셔도 돼요. 어때요, 지금? 첫 번째 게 맛있다. 첫 번째 게 맛있다. 아, 자, 여기는 첫 번째 게 우와 아, 여기는 아, 와, 와, 야, 아. 첫 번째가 제가 만든 거, 아. 두 번째가 이퀄 테이블 대표님이 만든 커피입니다. 아, 네. 야, 아,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네 분 중에 세 분이 저는 또 선택을 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찐 리얼이었습니다. 예, 네. 이분들은 전혀 섭외 없이 지금 우리 담당 PD 놀랬어요. 네, 제가 3대1로 이길 거라고는 아무 생각을 못했거든요. 또 많은 분들도 커피 시음도 하시고 또 이곳에 또 즐겨 하셔야 되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우리 대표님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제가 좀 나가서 이야기 좀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함께 나가보시죠. 네, 이제 저희가 좀 자리를 한번 옮겨봤어요. 네. 많이 옮겼어요. 앞으로 나왔어요. 이런 사업을 왜 하게 되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과거에 뭐 좀 탄소에 치이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네. 저희는 2014년부터 6년 정도 네일의 커피라는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네. 네. 저희 매장은 난민들을 바리스타로 육성하는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2명의 국내 거주한 난민들을 바리스타로 교육하고 육성해서 다른 곳에 취업시키는 직업학교 모델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이제 하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이 기후 난민 문제였거든요. 네. 네. IPCC의 발표에 따르면 저희가 기온이 0.5도가 올라오면 뭐 기후변화에 따른 난민이 1억 명이 발생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난민들하고 하면서 이 기후변화 문제에 신경 쓰지 않으면 본질적인 걸 또 건드릴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커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이만큼 나오는데 저는 난민들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아, 진짜 기후변화 때문에 아, 네. 기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1억 명이나 있다라고는 진짜 아무도 몰랐을걸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 너무 충격적이야.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좀 죄스럽네요. 아니 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질 거는 없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제품들을 관심 가져주고 사용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0.97 탄소 배출 양을 줄이고 있다. 이건 것 같아요.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 커피는 농장에서부터 그죠? 생산되고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유통 그리고 로스팅이나 이제 이런 가공 그리고 소비되는 뭐 머신이나 이런 데 소비되는 그 모든 과정이 원투 1kg당 탄소 배출이 15.3kg라는 좀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이 돼요. 몰랐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네. 일단 혼농입법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잎의 나무들을 같이 심어주고 혼농입법 그리고 이제 탄소를 많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유기 비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물 사용량 저감하는
가공 방식, 그리고 농장에 쓰는 전기들은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커피는 이제 탄소 중립 인증 농장의 커피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항공으로도 많이 운송해서 들어오는데, 예, 예. 저희는 대량으로 이제 컨테이너로 해서 이제 그 화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100% 재생에너지로 로스팅하고 있어요. 네. 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되는 거는 물론 저희 패키징은 다 친환경 패키징으로 하고, 네. 뭐 저희가 생두마대나 이런 폐기물들은 업사이클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는 LCA라고 생애 전 주기를 탄소 배출을 측정해서, 아까 맨 처음에 15.3kg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희는 마이너스 0.97이 나왔고요. 그 측정한 결과가 그래서 일반 커피 대비해서 16.3kg가 저희는 저감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커피 한 잔은 종이컵 30개를 안 쓴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탄소양을 확 줄인 게 이제 0.97. 네, 마이너스 0.97. 진짜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진짜 저희 몰랐을 거예요. 어렵죠, 사실. 네. 네. 아니, 수치는 이제 알겠는데, 네. 그러면 수치로 들었을 때 0.97kg. 근데 개인적으로 체감이 잘 안 돼요. 아, 그렇죠. 그걸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아실 수 있는 거는, 네. 일단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잖아요. 네. 그럼 온도 20g 정도가 보통 카페에서 쓰입니다. 그걸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봤을 때, 네. 종이컵 30개의 탄소 배출량이랑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한 거의 두 잔 먹거든요. 아, 네. 하루에 두 잔이면 종이컵 60개. 60개. 네. 아, 하루에 60개씩 아끼면 한 달에 1,800개인가? 그러네. 저만 해도 1,800개를 아끼는 거네요. 네. 저 같은 분들이 한 10명만 있으면 18,000개. 와. 아니, 그러면 거의 한 나무 몇 그루씩을 살리는 거네, 이게. 그렇죠, 그렇죠. 아,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 아니. 좋은 원두가 나왔어도 좋은 로스팅이 없으면. 아,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커피는 또 로스팅의 싸움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아무래도 탄소를 또 생각하셔서 좀 적게 본인만의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저희의 전체 과정에서 봤을 때 탄소 배출도 줄이면서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이 가스 로스팅이 아니고 저희 공장에서 쓰는 거는 다 100% 재생에너지로만. 오. 네, 로스팅도 그렇지만 뭐 공장에 쓰는 모든 에너지는 다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그 로스팅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로스팅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주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로스팅 방식? 네, 이것들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커피가 나오는 것부터, 네. 로스팅부터, 그 다음에 모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탄소 우리 줄이고. 대표님의 목표가 좀 궁금해졌어요. 네, 목표는 이제 지속적으로 난민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난민들을 고용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전 과정을 다 프로세스를 탄소 저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아직 저희가 카페에서 나오는 부분들, 뭐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까지는 저희가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과정을 더 확장해서 탄소 저감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탄소 저감량보다 더 많은 양을, 네, 내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탄소 저감 커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도 커피를 마시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걸 우리 대표님 덕분이고, 이 특별한 시간을 오늘 좀 만들어주셔서 오늘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때문에 맛이 없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요,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은 제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백은? 아비백. 아비백 좀 같이 해줘. 알겠습니다. 아비백.